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워 있는이 아니라 이게 좀 오래 써가지고 몇 년 썼더라? 한 5, 6년 쓴 것 같아요. 5, 6년 아니고 4년인 거 쓴 것 같아요. 명함치가. 그니까 미국 LA 가서 싸게 이제 아울렛 가서 이제 구매를 하다가 쓰고 있었는데 이 주위 그 고무 실링 이런 게 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유튜브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해왔어요. 재료들을 샀습니다. 재료들을 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게 뭐 토코놀이라고 하는데 처음 먹어요 토코놀. 아무튼 토코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옆에 그 에치코트 바르는 고무 실링 같은 느낌 그걸 하는데 아주머니가 대충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주위를 깨끗이 한 다음 펫바를 갈고 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토코놀을 발라서 이렇게 이걸로 뭐 쓱쓱쓱 문질러주면 된다고 하는데 뭐 인터넷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 처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주위 깨끗하게 한번 다듬어 볼게요. 먼지나 때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거를 코너를 이쪽 부분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 삼아.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바로바로 닦아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가지고 마르면 해야 되나? 하, 역시 초보에 비해 알려줘도 이제 먹는 초보에 비해 예. 되게 그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처음 작업이라 잘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다시 찾아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하래요. 독성이 없는 건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문질러 주는 것 같지 이렇게. 예. 네. 이거를 지금 보니까 수차례 막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반복.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발라주고 몸에 발랐나? 예, 네, 발라주고 또 이렇게 문질러 주면 돼요. 아이고
각을 잡아주는 느낌? 각이 좀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각이 좀 살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걸 비하면, 이렇게 각들이 좀 살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본드인가? 본드 역할을 하는 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옆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영어들이 일본 영어들이 많네요. 뭐 이것도 일본제야, 보니까. 예. 그 다음에, 호노리, 일본이 유명한 거 해서 그런가? 가족 공연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엣지가, 좀 생기긴 하네요, 엣지가. 이쪽만 해볼까요? 이쪽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유리판, 폴.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요즘 계속 카메라만 고쳐보다가 또 다른 게 확실히 생겨서 일단은 뭐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이 좀, 각이 좀 나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 지갑 하나, 아니, 카드 지갑 이런 거 사려면은, 그래도 메이커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호치인데, 한 20만원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데 쓰여진 데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료비는 15,000원 들었어요. 15,000원 재료비는 15,000원 들었습니다. 뭐 이거 전부 해가지고 15,000원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이쪽으로 막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도 보니까 이게 뭉기지네요. 이쪽으로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이걸로 할 걸 했나? 이 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이 안 맞아서 뭉개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각들이 좀, 광택이 좀 나네요. 이렇게, 가보니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명칭을 몰라서, 재료나 뭐 이런 명칭을 몰라서, 버리고, 맡기고, AS 맡기고 하는 것 같은데,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 있어서, 유튜브에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찍는 것도 솔직히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뭐, 정보 공유로 올려놓은 거죠. 정보 공유. 요즘 또 여자분들 특히 가죽공예 인기 많잖아요. 인기 많더라고요, 가죽공예. 그렇죠. 자기가 만든 핸드백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남자분들은 이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해줘도.
엣지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진짜 아까는 약간 쭈글쭈글해졌는데 보니까 엣지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물풀인가? 풀 종류인가? 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엣지가 좀 잡힌 것 같네요. 좀 말렸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들이 안 닦아줘도 되나? 닦아줘야 되나? 모르겠네. 닦아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반듯하게 엣지가 잡힌 것 같습니다. 좀 말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도 뭐 이렇게 발라주라고 그러던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발라볼게요. 너던 발라버려. 그건 아닌가? 좀 빳빳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해보니까 오래쓰면 이런데 이렇게 허물무해지잖아요. 손잡이들, 손잡이 아니라 이 카드 넣는 이런 부분. 지금 해보니까 약간 뭐라 빳빳해진 느낌? 좀 단단해진 느낌? 있네요. 쉽게 말하면 뭐 물풀 같은 뭔가 봐요, 이게. 제 생각 모르는데. 특히 이런 부분. 흐느적, 흐느적거리는 게.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은 각이 좀 살아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각이 살아난 느낌이 있네요. 뭐 이게 맞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근데 각이 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허물허물했는데 약간 뭐 단단해진 느낌? 단단해진 느낌 있습니다.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말리고 이 유튜브 보니까 또 닦아내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보겠습니다. 오래돼서 이렇게 막 뜯어졌는데요. 좀 말리면 해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